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이비의 글로벌 다 SS 프로덕션입니다. 이번 주 주제 한국이 위대한 이유 탑10인데요. 내용이 내용인지라 약간 전체주의적 느낌이 살짝 납니다. 그래서 전혀 그런 성향을 가지지 않고 제작했다는 점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뽕지 한국이 위대한 이유 탑10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0위는 대한민국의 인터넷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인터넷 속도는 세계 1위입니다. 해외 여행을 가신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엄청나게 인터넷이 느려요, 해외 쪽은. 그리고 잘 안 알려진 사실인데 인터넷을 제일 첫 번째로 개발한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일 것 같죠? 미국입니다. 아유, 지금 악플 달려고 댓글창 내려가지 마시고 잘 들어보세요. 인터넷은 첫 번째로 개발한 나라는 미국이 맞습니다. 맞는데 군사용으로 만들어져서 다른 나라는 전혀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1982년에 인터넷을 개발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것도 자체 개발로 인터넷을 개발했습니다. 무려 미국보다 속도가 더 빨라가지고 미국이 좀 놀랐다고 합니다. 이 개발을 주도한 전길남 박사님은 이 개발에 공로를 인정받아서 세계 인터넷 개척자 30중 하나로 명예전당에 헌액이 되었습니다. 아직 살아계시고요.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즐길 수 있게 인터넷을 구축해주신 전길남 박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올립니다. 9위는 대한민국의 군사력입니다.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이라면 알겠지만 군대에서 육군의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그 이유가 그 북한을 상대하기 위해서인데 그중 포병이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대한민국의 포병 전력의 군사력 1, 2위인 미국과 러시아와 비등비등한 정도거든요. 더해서 전쟁을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대한민국과 미군이 싸웠을 때 약 3일 동안 미군에게 버틸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고요. 그리고 러시아와 육군 전력으로만 전쟁했을 때 많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물론 중간에 끼어있는 북한을 일단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고요. 네. 그리고 이 영상을 만들어서 제 친구가 만약에 국군하고 중국군이 싸우면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한국군이 패배할 확률이 높긴 하지만 한국군이 야포고 중국이 침공을 한다면 옛날 수나라가 고구려를 침공했을 때의 상황이 재현되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참고로 중국군은 베트남과의 전쟁에서 진 역사가 있습니다. 8위는 대한민국의 외교력입니다. 일단 다른 거 다 치워. 일단 이거부터 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룰 수 있게끔 한 조약이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이승만 대통령의 신의 한 수정 하나라고 불리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입니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과 동맹을 맺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때까지 북한의 적화통일 시도인 6.25 전쟁 이후 몇 차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하지만 그걸 전부 다 물리친 방패 같은 존재죠. 더해서 해외 투자자들이 냉전시대 한국을 믿고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게끔 한 조약도 바로 이 한미 상호방위조약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모든 업적은 욕해도 좋습니다. 좋은데 하지만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욕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여권 탑3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국가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려 미국, 일본, 네덜란드 이런 국제국직한 선진국보다도 더 영향력이 높습니다. 7위는 대한민국의 치안입니다. 전에 한번 소개를 한적 있죠? 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탑10에서 소개가 됐습니다. 이 영상 끝나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탑10을 한번 시청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자, 왜 제가 치안을 내세웠냐면 이게 엄청난 스펙이에요. 여러분이 밤 9시에 추리닝 차림으로 편의점을 갔다 와보세요. 범죄의 목표가 되셨나요? 아마 열이면 열, 백이면 백이 아니다라고 대답할 겁니다. 외국 같은 곳은 밤 7시가 넘으면 외출을 삼가할 정도로 치안이 나쁜데 우리나라는 술에 취한 사람이 많지 않은 상태로 안전하게 집에 돌아올 수 있는 나라입니다. 만약에 유럽에서 일했다가는 팬티도 도둑맞거든요. 네, 그리고 조직폭력배도 많이 없는 나라인데요. 흑역사긴 한데 삼청교육대와 그리고 민주화 이후 노태우 대통령의 범죄와의 전쟁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6위는 대한민국의 교육입니다. 교육기본법 제2조 교육은 호객인간의 이념 아래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네, 사실 가장 의아해하는 부분이 이 부분일 겁니다. 물론 입시 위주의 교육이나 주입식 교육 때문에 논란이 많은데 피어슨 그룹에서 선정한 교육체제 순위에서 대한민국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때 중학교까지 의무 무상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걸 실시하는 나라가 몇이나 있을까요?
거기서 대한민국의 문맹이 1%도 없게 된 주요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교육일 겁니다. 물론 창의적 교육으로 바뀌고 입시 위주의 교육도 바뀌면 완벽하겠지만요. 5위는 대한민국의 과학기술력입니다. 사실 식민지배를 받고 전쟁까지 치른 국가 중에서 이렇게 높은 순위의 과학기술력을 가진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세계 유일인 것 같고요. 그럼 어떤 시청자분이 이렇게 질문을 하실 겁니다. 기초과학은 우리나라가 아직 중진국 수준이다 라고요. 맞습니다. 공학기술에 비해 기초과학은 낮은 수준입니다. 근데 이걸 확인하려면 대한민국의 역사를 한번 봐야 하는데요. 1960년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당시 한국은 전쟁 직후였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굶고 있었으며 매우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이 지도자라면 기초과학과 공학기술 중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라면 당연히 당장 돈이 되는 공학기술을 선택하겠죠. 기초과학을 선택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네 아무튼 이런 정부 주도의 발전이 세계적인 공업기술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전자산업, 자동차, 조선, 건축, 경공업, 중공업, 화학 등 모든 분야에서 일본에 이어 아시아 국가로는 이례적으로 두 번째로 세계 무대에 발을 들여놓았는데요. 공업력 면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은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4위는 대한민국의 교통입니다. 2012년 기준으로 전국 고속도로는 약 4,048km로 엄청 촘촘하게 배치되었는데요. 또 대중교통 시스템이 있어서 버스나 지하철을 통해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전에 버스에 관한 10가지 사실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만 환승제도가 잘 되어 있고요. 버스 요금도 상대적으로 꽤 싼 편입니다. 이웃국가 일본에서는 보통 버스 기본 운임이 200엔에서 300엔 정도 하는데 200엔이 2,000원이니까 두세 배 정도 비싼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KTX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나온 고속철도이고요. 항공 쪽도 잘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8개의 국내 공항과 7개의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거할 정도로 많은 수준인데요. 그중 인천국제공항이 전세계의 공항 순위 중 최상위권입니다. 3위는 한국인의 단합력입니다. 이거하고 또 시청자분들이 저한테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또 진짜 이러실 겁니다.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금모으기 운동으로 IMF를 탈출했고 악에 대해선 모든 국민이 힘을 합쳐 그 악을 물리쳤으며 전쟁이 났을 때 모두가 단합하여 막아냈습니다. 추가로 민주화를 이뤄낸 것도 산업화를 이뤄낸 것도 국민들이 단합해서 이뤄낸 결과물입니다. 2000년대 들어와서는 없다라고 하지만 2008년 태안기름 유출 사고 때 태안 국민들은 눈물을 흘리고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안 국민들을 위해서 아니 태안을 위해서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달려왔는데요. 연 인원 96만 4천여 명이 자원봉사자들이 수작업으로 기름대를 제거해 나갔습니다. 그 속에는 수능이 끝난 학생, 군인, 부부, 신분 관계없이 모두가 도왔습니다. 흡착보가 없어서 헌옷으로 기름을 닦고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오다 보니까 최소 10년 이상 걸릴 거라 예상한 방제 작업은 3년도 안 돼서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돌고래 무리가 올 정도로 많이 깨끗해졌죠. 태안앞바다에 한꺼번에 나타났습니다. 2위는 대한민국의 경제발전 그리고 민주화입니다. 식민지배를 받았고 전쟁이 막 끝난 나라였던 대한민국은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이 엄청나게 높은 발전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후에는 신자유주의로 변화되어서 80년대 때는 세계 경제를 맞아 화랑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세계 경제 규모 10위대에 달하는 세계 경제 강대국과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더해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는 국가가 역사상 없습니다. 네, 그것도 식민지배를 받고 전쟁까지 치른 국가 중에서는 더더욱 없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꽤 높은 편인데요.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순위이며 유럽과 비슷한 수준의 민주주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6, 7, 80대 시청자분들은 대한민국을 가난한 나라에서 선진국으로 바꾸신 아주 위대한 분들이고요. 그리고 3, 4, 50대 시청자분들은 대한민국의 주축입니다. 대한민국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 끈을 잡아주신 아주 위대한 분들이죠. 그리고 10, 20대 시청자분들은 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작년 촛불집회 때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는데요. 10대와 20대가 주축이 되어서 평화적 시위를 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둡지 않다는 사실도 새롭게 깨달았고요. 자, 시청자 여러분, 절대로 자신을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을 위해 충분히 헌신했고 존경받을 대상입니다. 절대로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이 나라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비유로 하자면 여러분은 별 같은 존재입니다. 아름다운 밤하늘에 별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칙칙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별 5천만 개가 모여서 대한민국이란 아름다운 은하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상 상식의 벽입니다. SS 프로덕션이었고요.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 유익한 영상으로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무엇인가? 당신이 결정하라.